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차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저도 이제 귀뚜라미 소리 들으면서 이제 마지막 방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미 소리는 안 들리는 것 같네요. 좀 보니까 귀뚜라미가 이제 막 울기 시작합니다. 뭔가 완연한 가을 같은데 날씨는 여름이에요. 보니까 좀안 맞습니다. 약간 좀 언밸런스한 그런 상황이에요. 느낌이고. 아무튼 여러분, 어떻게 하루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각자가 하시는 일들은 잘 되고 있겠죠? 근데 본업 중요합니다. 본업. 이 본업에 충실히 하셔야 돼요. 너무 주식 투자 같은데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는 개인들하고 이제 기관들의 이제 사자에 힘입어서, 10 거래일 만에 이제 2,550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 이제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점이 미중 갈등의 완화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를 이제 좀 부추겼던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은 곧 발표될 미국의 경제 지표를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예의주시하고 있고, 각 부화권에서 다소 신중한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8.75포인트 정도 올라가지고 2,552.16에 장을 마쳤어요. 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했을 때 7.35포인트 정도 올라가지고 2,550.76, 2,550.76에 출발을 해서 2,545에서 2,556대 이 사이에서 종일 막 등락을 거듭합니다. 등락을 거듭했어요. 개인들하고 기관이 각각 460억, 650억 정도를 이제 매수를 했고요. 전 상승세를 주도를 한 거죠. 외국인들은 1,591억 정도를 이제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밤 사이에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으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진아라 원도 그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 이제 27일 날 중국을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을 이제 만났다는 소식이 이제 미중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 상무부 장관이 이제 중국을 찾은 거는 한 7년 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시장이 우려했던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그 잭슨홀 회의가 의외로 이제 매파적이지 않았다,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그게 이제 투자 심리 개선을 기한 것 같아요. 투자 심리 개선을 한것 같고, 이 거래일 연속 코스피 상승과 함께 서울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와 대비 이제 원화 환율이 전장 대비 한 1.5원 정도 내려가지고 1321.9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만 코스피 지수는 이틀 연속 1% 이내에 강부합권에서 움직입니다. 일단은 상승 종목 수가 전날보다 감소하고, 최근에 거래 대금이 부진하면서 이날 코스피 상승세도 다소 이제 제한적이었다면서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관망 심리가 유입되는 양상이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달 31일에는 연준이 주목하는 7월 미국 그 개인 소비 지출이 있습니다. PCE 물가 지수가 있고, 내달 1일에는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월가에서는 근원 PCE 가격 지수가 전월보다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 비농업 그 신규 고용은 16만 5천 명, 실업률은 한 3.5%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고용이 이제 견고한데 물가가 다시 이제 상승 조짐을 나타내다 보니까 연준이 이제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 그래가지고 투자자들이 현재 주시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 대금은 8조 1,539억 원으로 이제 집계가 됐고요. 시가총액 상위권에서 국내 증시의 대장주 삼성이 전날 종가와 같은 가격에 마감을 했어요. 하이닉스, 삼바, 현대차, 네이버 등도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고, 특히 하나오션하고 현대미포조선, HD, 한국조선해양 등이 조선주가 국제유가 상승과 신조선가 지수 강세 덕에 급등을 했습니다. 신조선가 지수는 조선업황을 나타내는데, 반면에 LG엔솔하고 포스코홀딩스, 삼성SDI, LG화학, 포스코퓨처엠 등 2차전지 관련주가 하락을 한 거죠. 업종별로 보니까 의료정밀, 문수장비, 종이목재, 서비스업, 의약품 등이 올랐고요. 음식료품, 철강, 금속, 유통업 이쪽은 내렸습니다.
이날 코스닥 지수도 전장 대비 6.86포인트 정도 올라가지고 916.24로 거래 마쳤고, 코스닥은 전날보다 2.56포인트 정도 올라서 911.94에 개장한 뒤에 상승폭을 점차 확대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들이 각각 1312억, 292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고,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개인들은 1528억 정도 팔았죠. 코스닥 시청 상위권 보니까 2차전지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네요.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LNF 등의 주가가 좀 떨어졌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셀트리온 제약 등 바이오주는 상승폭이 두드러진 거죠.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은 11조 9,552억 원으로 지기가 됐습니다. 이렇듯 장은 끝났고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현재 보니까 유럽장은 좀 좋아요. 나쁘지 않네요. 유럽장. 지금 현재 영국이 아주 신나게 좀 오르고 있습니다.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지금 보니까 프랑스가 한 0.49% 정도 오르고 있고요. 독일도 현재 한 0.56% 정도 이제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했다.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3537.87인데 오늘 1.2% 정도 올랐죠. 그동안 뭐 좀 비리비리 되더니 요즘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요. 좀 많이 빠지긴 빠졌어요. 하지만 또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좀 약간 불안불안합니다. 지금 보니까 불안불안하고 이 뭐 강력한 그런 모멘텀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3,530점 여기서 이제 좀 약간 횡보를 할 것 같아요. 횡보를 좀 할 것 같습니다. 환율은 1,324원. 1324.5원인데 한 1.5원 정도 좀 빠졌습니다. 약간 꺾였죠. 달러 일본에는 146.65엔, 유가는 80.1달러 소폭 상승을 했고요. 일본 엔화는 903.02원이네요. 유로화는 1431.92원 소폭 하락을 했고, 중국 위안화도 181.37원 다 하락을 했습니다. 휘발유는 1745.23원. 야, 휘발유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국제금값 1946.8달러, 국내는 81783.1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4.2080이네요. 10년물 국채금리 4.2대에서 4.3대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2, 4.3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선물은 지금 보니까 거의 뭐 약보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강력한 상승이 좀 필요한데 좀 빠지는 것 같아요. 다우도 한 0.01% 정도 빠지고 있고, S&P 0.01, 러셀이 한 0.12 정도 좀 빠지고 있네요. 보니까 하여튼 지금은 이제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낮에만 해도 빨간불이었는데 갑자기 또 파란불로 바뀌니까 좀 이상하네요. 우리의 삼성전자는 66,800원. 야, 징글징글하다. 지금 다른 종목들은 그래도 좀 치고 올라가는데 삼성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고 힘이 없는지 다들 좀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답답해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좀만 기다려봅시다. 하여튼 오늘은 66,800원에서 한 67,000원 정도 계산이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67,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필요해요. 시간이 지금 될 때는 한 달 정도 가지 않겠나, 이런 흐름이 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우선주도 마찬가지죠. 뭐 거의 뭐 54,700원에서 지금 55,000원 선 여기서 빙글빙글 도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본주하고 우선주하고 거의 한 12,000원의 갭 차이를 두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사지는 마시고 그냥 하나씩 하나씩 주워 담는 그런 재미로 여러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힘내시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말고 힘내시고 또 좋은 날이 오리라 봅니다. 하여튼 여러분 수고하시고요. 편안히 주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